저희 새누리당 교육, 문화, 체육, 관광위원들도 이런 부분을 바로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나라의 역사는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전우 여러분과 대한민국은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민족 자존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인 체제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지켜오셨는데 어떻게 우리의 아들딸들이 이렇게 좌편한 역사 교과서에 의해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역대 대통령 중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만큼 깨끗하고 그리고 개혁적 사고로 방장을 자지 않고 대한민국 역사 발전을 위해서 노신초사하는 대통령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서독에서 흘린 피와 땀이 여러분 이 기회가 절대로 무산되지 않도록 그날 그 자리에 모이는 천명의 역사학자들은 우리나라의 중죄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감히 어디서 이번 역사교에서 집필을 하지 않겠다고 감히 이것은 꼴값을 떠는 겁니다. 아직도 수십만 명의 제 또래 친구들이 그 고등학교 때 받았던 반국가 교육 받은 것을 계속 그대로 고수하면서 세월호 시위나 나가고 계속 남탓, 국가탓, 사회탓이나 하고 자기가 누구 덕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인터넷에서 댓글 두드리면서 근데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바로 문재인 대표가 이걸 뭘 만들었느냐? 허민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교과서를 봐 문재인이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반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거짓말을 합니다. 또 거짓말.